아~ 집에서 샤워하고 이렇게 남편이 뭐 거실에 있든 그럴 땐 어떻게 절대 그런 걸 안 보여주세요. 그래서 그냥 좀 편안한 모습도 보고 싶은데.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되게 좋으신 거죠. 조금 아쉽죠. 우리가 남 데리고 와 일단 치료를 해야 하자. 오늘 모시고 한번 갈게요. 크린징을 해야 되거든. 알겠다. 다 들고 싶었어요. 이제 그만해요. 이제 그 칭찬은. 칭찬. 그럼 흉 볼까요? 저희 사이는 무조건 효자예요. 우선이 부모님 의견이 중요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뜸을 했어요. 편을 조금씩 들어주면서 그쪽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남자다 그러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. 그래 저희 사이도 보면 이제 애교도 많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해서 예, 지금은 너무 굉장히 좋아요. 좋던데요. 예, 나도 아주 호감이 있더라고요. 또 우리만이 또 보는 또 우가능성이 또 있어요. 아 그것도 없지 못해요. 다 있지 하나씩은. 예, 있는데 성격이 조금 더 우해요. 어떤 일에 그렇게 우해요?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서 우던 자는 우해요. 아 나 세상에 양통에다가 간장 넣은 건 처음 봤네. 됐어. 조금만 더 얘기해. 아 그만해요 이제. 조금만 더 얘기해. 아 그만해요 이제. 그러면은 기가 찼어. 저걸 왜 우가지?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죠. 사이는 하도 안 내는 분으로 보이거든요. 그러나 화는 안 내요. 예. 근데 예. 단점이 많아요. 그렇죠. 그렇듯이 우리가 모르잖아 단점을. 아무리 이렇게 네. 그 저기 아들 갖추고 이제 허물이 없고 이제 그렇잖아요. 그 오래됐으니까 오래된 사위니까 그건 그런데 아무리 허물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도. 역시 백년 손님은 백년 손님이에요. 속에 담 빼는 건 전혀 없으시고 우리 사위는 담고 있는 게 없어요. 장모님도 없으실 것 같아요. 없는데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 그래서 저에 대해서 뭐 사위가 나이가 많아서 오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나 부담감을 주지 않으셨어요. 한 번도 지금까지 4년 동안 그리고 처갓집에 내려가도 스타일이 배려하는 스타일. 항상 사이가 불편할까봐 배려해드리고. 사실 이 벽을 살짝 깨고 가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그 배려 때문에 어쩔 때는 더 어렵기도 하지만 항상 고마워요. 그래서 저는 특히 신경 많이 써야 될 게 뭐냐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예의 차리면 네. 정말 남이야 그때는. 맞아요. 너무 지나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. 뭐 여기는 예의를 차려봐요.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별 그게 예의가 안 갖춰지는데 뭐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깍듯이 갇히면은 뭐 완전히 남이지 뭐. 아. 그러면 나이는 어떻게 되시고? 장모님이요? 장모님은 54. 아, 54. 저희 장모님은 52. 52면 나보다 어려. 한 살 어리죠. 62년생이랍니다. 그 나는 보는데 아니 나는 지금 사인으로 살 때가 아니라 저자리가 있어야 되는데. 아, 그래요. 나이가 딱 그렇더라고요. 가족들하고 다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오늘 오니까 좀 처음엔 어색하더라고요. 사위는 제가 어색할까봐 와서 막 안마도 해주고 어머니 좋죠 좋죠 이러는데 마음은 안 좋더라고 솔직하게. 어떻게 이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. 이렇게 사위를 생각할 때 내 아들과 똑같다. 그래야지 아니, 사랑이 생기지. 그거는 그런데요. 아들 갖추고 이제 허물이 없고 이제 그렇잖아요. 그 오래됐으니까 오래된 사위니까 그건 그런데 그래도 늘 사돈이 있잖아요. 우리는 이제 사돈이 봤을 때는 좀 내가 뺏긴 것 같다. 그 남의 아들이라는 걸 좀 하고 싶어요. 내 말이 딸이 시집을 가면은 시어머니가 그 뭐 딸같이 생각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며느리는 며느리. 그렇죠. 그럼요. 그건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이고 사위는 사위고 그렇다고. 그럴 때 이름이 다 다르죠. 네, 그러니까. 제 말 특임제인데 난 우리 장인장모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. 다시 한번 생각 네. 정리를 해봐야 네,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이틀 밤 잤거든요. 저는 세 밤. 네. 나는 다섯 밤 잤나? 제 선배님이시라. 아직 한 밤도 안 잤어요. 오늘 첫밤이에요. 저도 세 밤 자니까 진짜 친엄마 아빠처럼 네, 그 앞에서 이제 수다맨도 되는 것 같고요. 네,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
한 다른 또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그런 것도 생기는 거 같고 한 밤보다 두 밤이 더 낫고 네 맞아요 두 밤 자고 나니까 확 훨씬 더 수월해지고 다섯 밤 자고 나면 어떨지 상상이 안 돼요 그때는 이미 많이 잤어 그러니까 하기 좋아 혼자도 많이 주무셨어요? So close.